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2장의 말씀입니다. 51장.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을 치고 레브카마이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내가 바벨론으로 키질하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키질하여 말끔히 쓸어내게 하겠다. 재앙이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바벨론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군대를 진멸시켜라. 바벨론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이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나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벨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벨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바벨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황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벨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벨로니아를 내버려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벨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고 창홍에까지 미쳤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너희는 바벨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 보며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해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벨론의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은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문민족을 산산히 부수고 문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히 부수고 병구와 병거대를 산산히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히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히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히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히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히 부수고 총독과 지방장관들도 산산히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벨론의 땅과 바벨론의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온 땅에 공격의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만방의 나팔을 불어서 마페올리오네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라와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쳐라. 너희는 바벨론을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벨론을 쳐라. 메대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 장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벨론을 쳐라. 바벨론의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벨론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벨론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로 부러졌다.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벨론의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각 나루들도 점령되었으며 강대 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벨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빙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마시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벨로니아에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벨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그를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벨론의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의 구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러지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순양이나 순년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벨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벨론의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벨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론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물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해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들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들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에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벨론에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벨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 요새를 쌓아놓았다 해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단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벨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벨로니아로 갈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게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벨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데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떨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52장.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에게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론의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있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비아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론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았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론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마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벨론의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과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하는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론의 군대를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돗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돗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돗쇠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삯과 부직개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돗쇠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돗쇠로 만든 두 기둥과 돗바다 하나와 돗받침대 밑에 있는 돗쇠로 만든 소 모형 열두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돗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돗쇠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이다. 그 위에는 돗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각 기둥머리의 높이는 5자이다. 그리고 돗쇠로 된 기둥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다. 다른 기둥도 석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그물의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벨론의 왕 에웰 무로닥이 왕이 오른 그의 10주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의 특세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벨론의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